당신의 부쪽은 어어 어디 태양빵 날개 감긴 시계추처럼 그리움의 운동에는 끝이 없대요. 사랑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 소름처럼 돋는 걸. 아, 당신의 사랑은 어디 운명은 달나라에 있지 않아요. 백마차 남자 기다리는 걸 적당히 맞춰 살겠다는 내 첫사랑 못 잊는 법 같은 걸 당신의 데스티니 그게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팀 CK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찮은 기회로 여기 이렇게 쓰게 됐는데요.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넘버들은 이제 소극장부터 대극장까지 한번 좀 유명한 넘버들을 차례대로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방금 들려드린 노래는 뮤지컬 김종국 찾기 소극장 뮤지컬의 데스티니라는 오프닝 넘버였고요. 안녕. 네, 저희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곡은 이제 중국장으로 넘어가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My Favorite Love Story라는 넘버 들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여자 배우가 필요하겠죠. 너 이리 와. 너 꿈차기야. 참고로 이 둘은 저 말고요. 저 둘은 실제 커플이에요. 나 되게 서러워. 들어가 자기야. 좀 이따 보자. 자기야. 네, 뺏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My Favorite Love Story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욕의 거리 비가 내리던 날 뉴욕 말고 파리로 하자니까 작은 우산 속 함께 걷던 우리 근데 그거 영화 속에서 나온 장면 아니야? 유난히 예쁘던 내가 풍경 속에 낯설은 너 내 심장 소리가 들렸던 것 같아. 난 여전히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넌 그때 빨간 레인코트를 입고 난 빨간색은 절대 안 입는데 머리에 빨간 털 모자를 썼어. 대단이라 산탈만 나고 순간 온 세상이 소리도 들렸던 것 같아. 우리 처음 만난 비가 내리던 날. 자, 이제 네 차례. 넌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듯. 그럼 그때 할 말이 어디 있어?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하다가 우산 빌려준 게 어디야? 그러다 결국엔 동지의 말을 꺼냈어. 저기 아, 먼저 말씀. 아, 그럼 제가 먼저. 웃어버린 우리 그렇게 우리는 시작하게 됐어. 우리 처음 손을 잡았던 그 봄의 어느 날 우리 처음 봤던 따뜻했던 저녁 처음
춤을 한 따뜻했던 저녁.